아마추어분의 352. 네. 참 상대가 어떤 전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352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윙백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도 프로팀에 있을 때 제가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3백을 선택을 하시면 아씨 다음 경기 어떻게 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일단 4백이라는 가정하에 4-2-3-1이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양쪽 윙백들은 여기 상대편 레프트 윙, 그리고 공격 나갔을 때는 상대편 왼쪽 풀백, 이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비할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친구를 잡아야 되고 왼쪽 윙을, 공격할 때는 내가 오른쪽 윙 역할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팀에 있을 때 이제 감독님이 야 다음 경기 전술은 3백이야 라고 하면 제가 보통 이쪽에 많이 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기동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분들이 사실상 여기서 왼발 자비도 많이 없을 뿐더러 공격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수비도 하고 다시 공격 나가고 수비하고,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뭐 이영표 선배님이나 이쪽에 뭐 송종국 선배님 이런 분들은 체력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런 역할이 잘 되셨단 말이죠. 근데 일반인분들은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프로팀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백을 쓰는 팀의 윙백들, 보통 요즘에 3백을 누가 쓰죠? 저기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쪽 윙백 선수들이 작지만 기동력이 굉장히 좋고 체력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일반인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52를 선택하기에는 이 양쪽 윙백이 거의 역할을 거의 못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가요? 아니 경기를 하면 하겠죠. 수비는 제가 이거 쿠도스에서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수비를 이렇게 했다고 파이브백으로 내려가지고 뭐 5-4-1 전술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도 우리를 요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귀엽고 한 골 먹네? 그러면 5-4-1 전술을 썼을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수비수가 벌써 9명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한 골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전술이 어떻게 딱 봐도 수비적인 전술이죠. 그러면 나가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감독님들이 보통 어떻게 선택하시냐, 중앙 센터백을 올리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올리고 보통 4-3-3으로 4백으로 전환을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요. 일반인분들이 3백을 소화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이 양쪽 윙백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상대가 보통 일반인 레벨에서 원톱이란 말이죠. 그죠? 원톱인데 우리 편 수비수가 3명이 붙어갖고 이 한 명을 커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숫자에서 손해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밀고 공격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4백으로 됐을 때. 그죠? 근데 3백이면 어떻게? 한 명 두고 보통 3명이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니까 비효율적이라고. 근데 일반인분들이 보통 투톱을 쓰느냐?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 투톱 쓰는 팀은 한 팀도 못 본 것 같아. 무조건 4-3-3이에요. 무조건.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굳이 3백을 쓸 이유는 없다. 투톱을 쓰게 되면 3백도 효율적이에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치면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 상대가 투톱이면 3백이 효율적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나갔는데 못 내려와. 그럼 여기 상대편 왼쪽 윙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여기를 못 내려온다고. 오른쪽 윙백이.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통해서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여기를 커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좀 공격을 자신 있게 나갔다가 좀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이 왼쪽 윙백이 나가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전술은 프로팀에서도 약속이 잘 안 돼. 그리고 감독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뭐 제가 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위닝 같은 거를 잘 한다고. 머리를 좀 나름 써요. 근데 전술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이제 요새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이거를 약속으로 해주면 이 윙백이 자신감 있게 이만큼 프로 레벨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근데 체력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못 올라갔어요. 물론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불안하니까 체력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올라간다고. 왜? 나 얘 다시 수비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면 갔다가 좀 천천히 내려와도 되거든. 볼이 이쪽으로 전환전환 된다? 그럼 어떻게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친구의 역량이에요. 이게 나오면 멘트가 없잖아요. 오버랩이 나가는 거 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서로 양쪽 다 막을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윙백들의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게 일반인 아마추어들은 네. 윙백들이 좀 기본기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좀 윙백으로 그렇죠. 많이 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축구를 시작하는 엘리트 학생들, 선수들 보통 축구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풀백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풀백 출신으로서 저도 뭐 원래는 중앙수비였는데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프로팀에 가면 풀백들이 공도 잘 쳐야 되고 빨라야 돼, 수비 잘해야 돼, 공격 잘해야 돼, 체력, 패싱력, 센스 다 갖춰야 되는 자리가 풀백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윙어들은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를 못해요. 풀백 같은 경우 저도 수비는 잘했는데 공격은 별로 못했어요. 뭐 패스 같은 연결은 잘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왜 조금 떨어진 친구들 풀백을 두냐 이거지. 네. 그러면은 그냥 아마추어에서 쓰리백을 아예 안 하는 게 아 대신 시합이다 무슨 뭐 서울시 대회다 우리가 좀 장대보다 약하다 싶으면 한 번 더 시도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친선인데 우리가 굳이 수비적으로 윙백은 쓸지도 모르고 여기는 숫자가 하나 남고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렇다고 포백을 열이면 거의 90% 이상은 포백도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냥 포백을 쓰게 되면 일자로만 쓰면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선출이 여기 미드필드에 하나 딱 상대방 딱 있다? 그럼 어떻게? 여기 공 좀 찼던 원톱이다? 눈 맞으면 공을 이렇게 보내니까 요 두 명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서 나 하나와 요 공격수 한 명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론 선출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것도 포백을 쓸 줄 알고 훈련을 통해야 공을 찼던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출 한 명이 있다 센터백에 그러면 저희 둘이 여기 이용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아마추어는 4-3-3 많이 쓰는데 3백에서 상대방 윙어 수비를 3백에 양쪽 센터백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윙에서 내려와 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죠. 딱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1-3 비효율적이죠. 근데 머리가 좋은 윙어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수 레벨에서 얘네가 이렇게 수비를 한다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두 명이 남잖아요, 그죠? 얘, 이 윙어가 이렇게 와요. 둘이 애매하게 야 네가 잡아, 네가 잡아 이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맨시티 같은 경우 얘가 나옵니다, 폴백이.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면 얘가 한 명이 남잖아.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얘네 둘이 애매하게 잡을 수 있게 여기 이렇게. 이 선수가 얘를 잡아야 될지 얘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잘하는 풀백들은 어떻게? 얘도 잡고 얘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잘 서 있는 수비수들이 잘한다고. 잘하는 수비수라고. 이 친구 이쪽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백이 나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 혹시 모를 이 사람의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도 서줘야 되고. 근데 3백이 왜 힘드냐면 여기서 이제 커버의 역할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그럼 여기 오른쪽 윙어잖아요. 얘가 빠질 때 이렇게 준다고. 얘가 커버지. 그럼 얘가 뛰면 얘가 누가 커버해줘. 이렇게. 그죠? 얘 뒤에는 누가 커버해줘? 얘가 해줘야 된다고. 기본이. 얘를 버리고. 그죠? 그치. 얘까지 오면 얘도 잡으면서 이 사람이 일로 뛰는 것도 커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볼을 뺏었다. 연결이 됐다. 이 친구는 지금 왼쪽 벌써 여기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편 윙이 없잖아. 3백인데. 이 친구가 이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포지션이라고. 소화하기가. 간혹 여기서 연결이 됐어?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공이 여기서 이 정도 연결이 됐다. 이 사람이 여기서 다다다다다다다 가는 거는 거의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카일 워커 아시죠? 맨시티. 그 선수는 여기서 한 번씩 다다다다다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들도 이렇게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내가 직접 떠봤거든. 내가 알거든 이거. 네.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물론 캐릭에서 가는 선수도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뺏겼어? 어떻게?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프로에서 딱 좀 짱 보면서 했어요. 요만큼만 가는 거야. 뺏기면 어떻게? 다시 여기 수비할 수 있게. 네. 여기까지 안 가도. 근데 감독님이 제가 좀 체력이 약한 거 아니까 아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지. 네. 일단은 뭐 3호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